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차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 뭐가 맞을까요? 발음은 제 차상이죠. 자, 저는 살짝 멘붕이었습니다. 멘붕은 멘탈 붕괴의 줄임말이죠. 멘붕이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웠어요. 1번, 사이시옷 규칙이 뭐죠? 된소리나 사이시옷 발음이 나면 그것을 새겨 적는다. 2번, 다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로 되는 건 사이시옷 발음이 나도 쓰지 않는다. 근데 예외가 있었죠. 예외가 있었어요. 고태차 세수에 사이시옷을 붙여준다. 이게 뭐였죠? 곳간, 퇴간, 찻간, 새는 뭐였죠? 새빵, 숫자, 횟수. 이것은 사이시옷을 붙여줬습니다. 여기서 찻간은 뭐죠? 이 차는 이런 차죠. 찻간. 자동차, 차간, 기차간 할때 차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게 답인 줄 알았어요. 왜? 차상이 그거잖아요. 차를 받쳐든 상. 상은 한자어지 않습니까? 차도 한자로 생각했어요. 한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섯 개안 들어가니까 이게 당연히 답인 줄 알았어요. 100% 확신을 갖고서.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어? 차가 한자인데? 차가 한자인데? 그래서 이걸 찾아봤지요. 이게 뭐죠? 차차죠, 차차. 음과 훈이. 훈은 이제 의미를 뜻하는 훈이고요. 이게 음이지 않습니까? 음과 훈이 똑같아요. 즉, 차는 고유어입니다. 차는 고유어예요. 그래서 국립국어원 표준 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차를 찾아봤어요. 차를. 차는 고유어예요. 그 녹차를 찾아봤죠. 녹차는 한자로 녹자를 쓰고 고유어 한자로 그냥 아니 한글로 차를 씁니다. 홍차도 똑같더라고요. 홍차도 홍을 한자로 쓰고 그냥 한글로 차를 씁니다. 아, 차는 고유어구나. 훈 자체가 뜻이 차라는 뜻이 고유어니까 예를 들어 지부를 볼까요? 집 우죠. 훈이 뭡니까? 집이란 뜻이죠. 음은 우입니다. 즉 집이라는 게 우리나라 고유 말이지 않습니까? 고유어잖아요. 고유어를 보통 훈으로 쓴단 말이죠. 아, 차도 차차지만 이거는 한자가 아니고 고유어구나. 그래서 해결된 거죠. 차상은 된소리 발음이 납니다. 사이소 발음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차는 고유어예요. 고유어. 한자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은 한자어였고,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니까 당연히 붙여줘야죠. 차상, 찻집. 붙여줘야죠. 차주전자. 다 붙여줘야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멘붕이 왔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그 차상은 사이시옷을 붙여서 차상으로 써야 된다. 안녕.